안녕하세요. 메리의 건강한 라이프입니다. 오늘은 구강 청결제를 만들어 볼게요. 저는 오래전부터 썼던 이런 리스테린, 이런 화학 성분이 많은 이런 거를 많이 썼었는데, 이런 거 쓰고 나면은 좀 화학 성분이 입안 가득 너무 심해서 좀 불쾌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충분히 구강 청결제 가글액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. 그 재료는 바로 이 소금하고 베이킹 소다입니다. 이 소금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왜 우리나라 옛 선조들부터 지금까지 뭐 장기 보관하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먹었잖아요. 그게 바로 소금이 갖고 있는 강력한 살균 작용이 각종 바이러스나 세균 침투를 막아주고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소염 작용도 갖고 있는데, 이 목이 아프거나 뭐 따끔거릴 때 소금물로 가글을 하면은 다음날 목의 통증이 좋아진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베이킹소다는 연마제 역할을 해서 치아 미백에도 좋고, 또 입냄새 제거에도 좋다고 하네요. 그래서 이두 가지 재료를 갖고 천연 가글액을 만들어 볼게요. 저는 이 정수기물 200ml 정도 되는 이 컵에 가득 담아왔어요. 그리고 저는 이런 페트병을 준비했는데, 이 페트병은 뭐야? 여기 이런 입 주변에 여기에 이제 세균이 많기 때문에 한번 소독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이 분무기 여기에 정수기 물 4스푼 정도 조금 넣었고, 그리고 소독용 에탄올을 넣어서, 넘친다. 소독을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는 이 깔때기를 또 여기 입 뚜껑이 작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할 재료, 도구도 이렇게 한 번씩 소독을 해주시면 돼요. 여기는 꼼꼼히 특별히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, 이제 이 뚜껑도 소독을 해주시고, 그리고 수저도 한번 이렇게. 그리고 이제 여기 이 200ml 물을 여기다가 이제 넣으면 넘치기 때문에 저는 큰 컵에다가 옮겨 볼게요. 소금은 5스푼 넣을게요. 베이킹소다 없으신 분들은 소금만 넣으셔도 괜찮아요. 소금에만 지금 살균작용하고 또 소염작용도 좋다고 해서 베이킹소다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, 저는 집에 있어서 같이 넣을게요. 베이킹소다도 5스푼 넣어도 괜찮은데, 이렇게 같이 넣으면 상당히 되게 짜요. 그래서
저는 베이킹소다는 3스푼만 넣을게요. 이제 이거를 잘 녹여주시면 끝입니다. 너무 간단하죠? 사실 저런 화학성분처럼 뭐 시중에 파는 거는 가격도 은근 나가잖아요. 근데 소금만 가지고도 구강청결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저는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천일염 말고 정제되어 있는 그 뭐지? 소금을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. 사실 천일염보다는 그 정제되어 있는 소금이 더 부스물 제거에도 좋고 한번 이렇게 깨끗하게 걸러서 만든 소금이라고 해서 저는 그걸 더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. 이렇게 다 녹아서 이걸 꽂고 이렇게 부어주시면 완성입니다. 오늘은 구강 청결제를 만들어 봤어요.